자, 우리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승훈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줌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이더 활하신 것 같습니다. 네. 줌 카메라가 더잘 아니, 받으시고요. 얼굴이 너무 부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일찍 일어나셨고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속영장. 사본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야, 참, 이재명을 대표를 꼭 죽여야 되는구나. 네. 이게 안 죽이면 정말 네. 자신들이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너무 대선 후보고 또 일야당 대표잖아요. 네. 근데 구속영장을 그냥 1년 내내 수사만 하다가 네.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치는 거니까 예.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두려우면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떤 대목에서 그런 걸 느끼신 겁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10개월간 이재명 네. 대표 수사와 압수수색 빼놓고 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네. 전혀 기억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야당 대표, 원내대표 10개월간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네. 저는 구속영장도 헌정사상 최초인데 네. 10개월 이상 안 만난 거 이거 헌정사상 최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네. 그냥 정적을 죽을 때까지 그냥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죽을 예. 때까지. 네. 이게 마치 검찰 권력으로 수사를 통해서 권력을 보위하는 검찰 권력을 사유하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수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국정의 동력도 수사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아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혹시 수사밖에 없다는 걸 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마치 네. 법 기술자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변호사님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법률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네.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걸 쭉 봤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요. 네. 평가하는 것 같아요. 평가. 이 구속영장이라면 적실해야 될거 아닙니까? 뇌물을 막 네. 받아먹었고 범죄를 이런 일을 저질렀고 비리는 있던 것이고 이거를 적시해야 판사들이 아 그래 그 범죄 행위가 있구나 예 그리고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대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 시장의 청남시장의 그걸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러는데 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일반 시민으로서 받은 느낌이에요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영장은 처음 봤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영장 보고 처음에 딱 느꼈어요. 아, 받은 게 하나도 없구나. 아, 그래요? 아니, 아. 428억이 저수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1년 내내 떠들었는데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소가. 그리고 네. 유일하게 뇌물을 받았다. 133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아니라 성남 FC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그 돈이 광고비로 받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성남 시민의 세금 133억이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년 내내 이재명 대표가 뭐 엄청나게 뭐 받은 뇌물을 받았다, 428억을 약속받았다 했습니다만, 한 푼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말했던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네. 그게 뭐 검찰이 확인해준 구속영장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구속영장이 한 5가지 범죄 혐의를 이들이 제시해 놓은 것 같은데, 부패방지법 위반이라 그래서 말이죠. 요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일단 배임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같은 것을 삭제해가지고, 1830억만 우선 배당을 받았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배임으로 본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 이게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9,600억 정도로 봐서, 1800억, 30억 정도 우선 배당을 받았잖아요. 이거 나머지 빼고는 다 뇌물이자 업무상 배임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공원화도 시켰잖아요. 한 2,500억 상당의. 맞습니다. 그리고 터널 공사비로 1,100억 상당의
공사비도 했잖아요. 그러면 환수 이익이 한 5,500억이라고 하는데 네. 돈으로 받은 1,830억만 환수로 인정하고 네. 현물로 받은 기부채납처럼 받은 것들은 네.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5,500억 정도 환수했다는 게 인정이 됐잖아요. 대법원 판결로. 아. 근데 검찰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거죠. 검찰이 법원보다 위임하네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네. 계산을 한 거다. 네. 아니 그리고 성남시가 뭐 개발업자입니까? 민간 개발업자입니까? 뭐 70%로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네. 계산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70% 환수하겠다고 하면 네. 남욱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업자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대장동은 아직도 논밭으로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냥 검찰이 경제적인 분석이라든가 어떤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네. 아니 그냥 무조건 뭐 돈 많이 환수해야지. 그런데 이 정도 환수한 뭐 이 정도는 떠나서 아예 환수한 것 자체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맞습니다. 부산 LCT가 대표적인 거예요. 부산 LCT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 3억 7천 정도 뇌물받고 구속됐는데 네. 환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5,500억 환수했는데 너무 조금 환수했다고 네. 지금 엄청나게 구속력까지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역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하는 게 최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구속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구속영장에 보면 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성남시의 내부 비밀 정보를 예. 이재명 대표가 흘려서 그 대장동 일당에게 한 7,886억 상당의 이익을 줬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뭐 내부 비밀 정보를 흘렸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근데 유동규가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가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흘렸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유동규 씨한테 비밀 정보를 흘리라고 지시하거나 뭐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규의 일탈을 이재명의 일탈로 동일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액수도 그냥 천문학적이에요. 7,886억. 그냥 때려야 되는구만. 예, 그냥 뭐 그냥 대장동 일당의 분양 수익까지 포함해서 예. 다 능력을 보여주고 네. 실제 성남의 뜰은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거든요. 계약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 분양 수익까지도 이제 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박영수 특검의 딸이 7억짜리 아파트를 네. 15억이나 가는 아파트를 7억 분양에 분양가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럼 아파트가 두 배가 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배가? 예, 예. 만약에 두 배가 안 뛰었으면 업무상 배임 횟수가 뭐 4,895억이라는데 이거 2,400억으로 줄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아파트가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가 뛰었는데.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그런 상황까지도 다 예상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네네. 그 뭐 시내 경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건데요. 네. 좀 너무 경제적인 관점을 도외시하고 검찰이 네. 그냥 뭐 숫자 노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대장동 일당과 호방건설이 211억 상당의 돈을 벌었다. 글쎄 말이야. 라고 이제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가법상 뇌물로 네. 그 성남 FC가 133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거 광고로 받은 거. 광고비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게 133억인데 아. 결국에는 성남 FC가 이게 받은 거고 성남 FC는 성남 시장이 바뀌면 성남 FC 부단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럼 차기 시장도 이 뇌물을 받은 게 되네. 차기 시장도 결국은. 그렇죠. 연이어서 그렇죠. 뇌물 받은 거네 그냥. 결국에는 성남 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130억 준 거죠. 네. 성남 시민의 세금 133억이 줄었는데 네. 대장동에서 뇌물을 0원이잖아요. 0원. 네. 빵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남FC까지 같이 영장을 친 것이다. 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검찰도 자신들이 이제 모양이 빠지는 거죠. 구속영장 치면, 당연히 기각될 것 같으니까. 예. 성남FC를 넣어서, 뇌물 133억을 받았다. 성남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결국에는 성남FC가 받았다는데, 결국 성남 시민이 받은 거니까. 네. 뇌물을 받은 주체는 성남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제3자 뇌물죄라는 걸 걸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3자 뇌물죄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검찰의 구속영장에서 확인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정치적 이득을 봤다면서요. 공약을 지키는 바람에. 참 희한한 그러니까, 논리야. 공약을 지켜서, 세상, 공약을 아니, 그러면 이행해서 정치적 이득을 봤대. 아, 그러면 정치인 출신의 지자체장들은 다 구속돼야죠. 네. 어떤 지자체장의 계획이든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럼요. 자신의 국민들께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실현하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정치적 이익이면, 국민의 세금 쓰는 것들은 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네. 때문에 사형사 처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정말 법 기술자다. 모든 네. 것을 법으로 어떻게 다 엮어보는, 네. 참 대단한 기술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뭐. 네이버로부터 뇌물 받은 것을 기부단체를 통해서 기부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정말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아, 그래요? 들었거든요. 아, 왜요?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네이버가 바로 성남FC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게 아니라 네. 그 기부단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희망살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희망살림에서 이 성남FC 구단의 어떤 롤링 주빌레라고 하는 그런 후원 같은 것들을 이 오센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네네네.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 광고 1억 정도를 제외하고 전액 다 성남FC로 들어가는데 네. 그 중간에 후원단체를 끼웠기 때문에 아, 이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끼운 것이다. 라고 하는 범죄 수익 은닉죄로 기소한 건데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기발한 생각이다. 라는 불쌍하네요, 검찰. 갖다 생각을 했고요. 붙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갖다 붙여야 할 텐데. 저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구속영장에 제가 네.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은데, 오프닝에서요. 네. 이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영장을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예. 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제일 그러니까 권력자는 윤석열 아닙니까? 저는 이거 예. 보면서 참 대단하다. 뭐냐면, 아, 성남시장이었다. 경기도지사였다. 대선 후보였다. 야당 대표다. 네. 그리고 앞으로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 이재명 대표가 무섭구나. 이 이재명 대표 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다음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자신들 죽겠구나. 라고 영장에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정을 저는. 한 거구만, 검찰 네, 정권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는 이유는 정치적 네. 영향력이 앞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쳐서 감옥에 가둬놔야겠구나. 이걸 스스로 영장 안에서 인정한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가서, 네. 정진상 실장이나 전 김용 부원장한테 그래, 당신들 고생 많아. 너무 네. 고생 많고, 이 고비가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당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네.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위로를 한걸 갖다가, 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거야. 하니까 이거 완전히 쫀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로 연결을 시킵니까? 우리가 면회 가면, 아, 이재명 예. 대표 끝났어. 너희들 알아서 하고, 편하게 살아. 이런 말 하니까. 아니, 그 변호사님,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지금 네. 대화를 나눠보니까 명확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현재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는 두려운가 봐. 하여튼 두려운가 봐. 스스로 네. 네, 맞습니다. 영장에서 정치검찰이 야,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둬놓아야 되겠다. 이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야? 이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저도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총선을 이끌었는데,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 윤석열 정부는 중간평가를 받는 건데, 네. 그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총선 전까지 네.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네. 성남시의 인허가 관련 자료 다 압수수색해서 예. 하나씩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살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가려놔놓고 인생을 다 파겠다라고 네. 하는 수사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저는 이 영장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영장 네. 뭐 갖고 왈가불가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번 법조인 출신들 한번 영장 한번 보세요. 네, 과연 체포 동의안을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걸 찬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정미 대표 한번 그 이상한 불체포 특권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체포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찬성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정의당 의원들 좀 제대로 보고서 불체포 특권 운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전 드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 저도 동감이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자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이 검찰은 결과적으로는 권력의 하수인으로밖에 지금 쓰이고 있지 않구나. 네. 많은 검사들은 좋은 사람일 건데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윤석열 라인에 선 사람들은 오직 일야당 대표하고 민주당만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결론은 검찰이 그냥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권력을 그냥 유지해주고 권력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도 꼭 필요하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권위주의화되고 검찰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네. 국민들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 변호사님 아침에 이렇게 또 훤한 모습으로 저희들 나타나셔서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명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